패션으로 입고 왔습니다. MZ세대 직장인처럼 입고 왔어요. 네. 제가 사원증을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CJ! 이거 CJ 40% 할인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사원증으로... 아니야, 장난이에요, 장난. 수아님, 저희가 네. 항상 오늘의 미션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니까. 네. 점심시간인가? 시계는 봐야겠다. 지금 12시면 점심시간이다. 지금 막 식사하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기! 직장인이었으니까 저도 한 대를 한번 피해. 흡연장으로 가시게요? 아니, 몰려 계시는 게 흡연구역 밖에 없어요. 저기가 제일 지금 활기가 넘친다고요. 안녕. 저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 찾았어요. 아, 혹시 어디 회사 다니시는지. NC.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NC 소프트. 아, 저희 가장 유명한 거 리니지. 아, 리니지. 리니지. 블레이드 소울이라고, 불소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저희가 신작도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아, 기대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딜 가야지 조금 아, 많은 분들 뵐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으면 네.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이쪽 안에 넥슨이랑 네오이즈랑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회사 안쪽은 내부로? 네, 사람들이 많아. 여기 올리브영 엄청 크게 있어요. 너무 시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회사원분들은 어떤 제품을 주로 저희가 네. 프로모션 제품도 넣어놓고 다녀야 되고 네. 우유드림 배송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새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더 큰 가방. 어, 이거 근데 실제로 처음 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배달원으로 취업했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네, 여보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회사 다니시나 봐요. 네. 여기 회사 이름은 웹제니고요. 웹제니. 그 MMORPG 게임으로 그 뮤 시리즈. 아, 그러면은 거기에 다니시는? 저는 이펙터. 아, 들어가세요. 이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넥슨. 근데 넥슨이 큰 회사긴 한가 보다. 여기 지금 바람이, 문이 열리면서 문이 확 들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확. 에어컨 많이 트는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 내가 저기 현관에서 에어컨을 쬐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가 거의 게임을 좀 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 큰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중이신가요? 아, 네. 혹시 어느 부서에서? 아, 그래요? 이번엔 어딜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덥다. 와, 영어, 얼굴 예쁘게 나왔겠다, 여기. 우와, 아이돌이다. 원래 자연광이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 아까 거기 같은데? 인터뷰였는데? 넥슨, 넥슨.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오늘 드림 시키셨죠? 대신돼요. 여기다 이런 음악 삐진 거라 내놨다. 다다다다. 이거 아닌데? 야, 그건 새집이지. 안녕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의자를 바꿔주셨다고요. 아, 네. 주미. 주마. 여러분, 얼량.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 가방이 이게 좋네.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오늘 두건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약간 더 한티나. 뭐가 또 어우야. 더 뭔가 한 것 같은 약간 열심히 일한 티. 마음에 들었어. 만보기 했잖아요. 또 마지막에.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거 사는 게 더 즐겁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검. 검. 검단에 오세요. 단. 단. 총알은 없습니다. 안녕.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홈타운 인천에 왔습니다. 홈타운에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초아님, 그러면 인천 네. 떠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인천 떠난 지가 한 12년. 12년이면 진짜 많이 됐다, 그쵸? 어? 여기 초등학교 없었는데? 이게 검단 고등학교인가? 엄마. 여기가 사실 역도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검단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부자가 됐거든요, 다들. 자가인 친구들이 다 부자가 됐어요. 여기다! 진짜 오랜만이구나. 아, 여기가 초아님 나오신 학교예요? 네, 학교 엄청 많이 들었네. 여기 뒤에 저희가 제가 살던 아파트거든요? 뒷길로 오면은 5분? 근데 집 가까울수록 지각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다. 저 그게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학교가 바뀌어서 이제 여고래요. 어? 어머, 진짜 여고가 됐구나. 너무 이상하다. 수업 끝나고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좀 수다 떨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꺾어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핫플레이스죠, 여기가. 힘겹게 널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널 위해서 내가 떠날게. 와, 이 건물이 이렇게 높은 게 생겼구나. 웬일이야. 소름 끼쳐. 소름 끼쳤어요, 지금.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잠이 좀 덜 깼었는데, 원래 여기에 빙수집도 하나 있었어요. 파파야인가? 가게가 그래서 김밥천 갔다가 거기 가는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의 뭐라고 하지? 국물. 국물. 루틴. 저기가 그건가 보다. 여! 저 끝나겠다. 이제 저거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원당동. 원당동은 제 약간 그게 아니어가지고 나와바리? 안녕하세요. 저 누구나? 여긴 것 같아요. 우와, 여기 큰 거 엘리베이터 4개야. 네, 여보세요, 고객님. 저 오늘 드린 배달원 초안데요. 안녕하세요. 전화 통하신 분. 네, 맞아요. 제가 네. 두 번째 배달을 이번에 또 검단 고향에 오셨잖아요. 고향 친구분한테 올리브영 선물 갈 수 있는 길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저 검단에 사는 친구도 많거든요. 여보세요? 효림아, 나 지금 검단이야. 아, 진짜? 애기들은? 저는 교환권 저는 꼭 들어가 있어요. 바꿀 수 있게 항상 나와요. 늦었어. 지금 저 친구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 화낼 수도 있다고. 친구가 카톡으로 여기 초등학생들 많다고 하는데 진짜 많다, 여기. 핫플. 효림아! 저희 친구 효림이었습니다. 겁난 토박이. 토박이 아니야. 토박이. 홀령. 이제 겁난 사거리 활기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베스킨라빈스 되게 오래된 데거든요. 제 친구도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랬었는데 누구도 물어본 적 없는 TMI. 아, 이행시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당연히 좋아. 당연히 아니고. 자, 10만 원을 어떻게 사볼까. 시간이 지난번 네. 제가 이거 돈을 꽉 맞춰야 돼서 잠시만요. 굳이 맞춰야 돼서 잠시만요. 저 그거 하나 먹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 칩. 이거 맛있어요. 손 징그럽다. 우와. 8,400원. 네,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쇼핑도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영! 안녕하세요. 올영! 여기가 바로 명동인데요. 여기가 한국에서 올리브영 제일 크대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왔어요. 왜냐면, 보신 분들 아시죠? 내 마지막으로 쇼핑입니다. 정 없다. 뭐야, 이거 한국까지 다 올리브영이에요? 네. 우와, 진짜 좋다. 안에 카페도 있어봐요. 와, 진짜 커요. 진짜 크다. 구경 좀 이제 좀 할게요. 오늘 미상.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의상을 선택할 때 또 배달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 걸 선택했거든요. 멀리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체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저 그리고 지금 배달할 거 픽업왔는데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오늘 드림 고. 그 선물 드릴 때 네. 외국인 분들한테 이게 어떤 제품이더라고 소개를 좀 해주셔야. 아싸, 한 분. 아, 근데 영어 잘하신다. 컴퍼니 임플로이. 아니, 올리브영 컴퍼니 임플로이. 아, 뿌듯해. 자, 한 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만 원 획득했습니다. 만 원. 드라이 스킨. 근데 중요한 건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 아, 그럼 됐죠. 그쵸? 저는 근데 인터뷰하시면서 영어가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내가 여기서 현지인 된다, 외국인 된다, 이거. 영어 공부 필요하신 분, 명동으로 오세요. 초아님, 저희 지난번에 검단 네. 이행시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아, 그래요? 명동. 명. 명동에 오니 내 영어 실력이 동났다. 동났다. K-뷰티 앤 헬스케어. 이거 올리브영 경쟁사다. 불 붙느라 너무 집중해가지고 저 지금 배고파요. 초아님 여태 하셨던 게임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배달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하? 뭐 하나? 와, 물건 이번에 크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쩝쩝대면서. 나 올리브영 사랑해요.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게 해주다니. 제가 좋은 쇼핑 되세요. 안녕. 이분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한테 잘해요? 네. 그러면은 일본어 아는 문장 뭐뭐 있어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아따시와 한국인 데스. 아따시와 가시우 데스. 고항 다 뵀다? 밥 먹었어? 빼꼬빼꼬 데스. 배고픕니다. 이거. 왜 알아 이거? 아니요? 갈다. 저기 보이는 집에 살면은 부자라는 것쯤은 알아요. 뭐라고 해야. 지금 사시는 데서 보이세요? 안 보이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배달 더 열심히 해서. 남산 보이는 집. 남산 보이는 집으로. 올영으로 이행시 한번 갈까요? 올. 올. 아! 올! 올리브 영! 영! 영원하라! 오! 여긴 것 같은데? 제가 전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것도 재능인가요? 끝났습니다. 이제 저 이제 쇼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수아님. 네. 오늘 저희가 명동 올리브영 왔잖아요. 네. 보여드릴 게 하나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저희가 지하에 올리브영 비밀 기지가 있어요. 저 별거 아니겠지?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 비밀 기지 또 뭘까? 날 위한 서프라이즈. 올리브영 배달한 초아입니다. 지금 무슨 차?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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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그러면 오늘 쇼핑할 수 있는 금액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분 찾았습니다. 8분! 그래서 총 8만원. 8만원! 8만원으로 저희 매니저가 새로 왔거든요. 올리브영.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영!